오늘 강원도의회에선 민선 8기 첫 도정 질문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전임 최문순 강원도정에서 추진한 춘천 중도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문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고순정 기자입니다. 이틀째를 맞은 강원도의회의 도정 질문. 초점은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우선 강원중도개발공사 대표가 2019년 영국 멀린사 대표에게 보낸 투자 이행 요구 서신이 공개됐습니다. 멀린이 사업비 2,6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지출한 사업비는 1,30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투자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셨어요. 여기 중도개발공사 대표가. 이거 알고 계셨죠?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저 자료는 저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보는 자료고요. 저희도 뭐 추가로 확인을 해보도록. 막대한 도비를 투자하면서 강원 중도개발공사에 대해 감사권도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맡긴 건 잘못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분 50% 이상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죠? 네, 지금은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 독점과 임대수익 축소 등 독소조항을 담아 멀린사와의 협약을 체결한 것은 전임 최문순 강원도정의 잘못이었다는 강원도의 자기 반성도 나왔습니다. 그 금융비용조차도 감당을 못할 정도로 정말 잘못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단추가 잘못 설계가 돼서 그 MDA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에 대해선 당시 감정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도의회는 또 알펜시아와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강원도에 요구했지만 뚜렷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